마켓네드 2부 이어가겠습니다. 한양대 이종호 교수님과 계속 이어져 가겠는데 2부에서는 최근 그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비트코인과 유가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2부 주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도권에서도 인정했다는 비트코인 이번 랠리의 특징은 블록체인 기술 상용화는 언제 그리고 어느 정도 한번 살펴보고요. 심상치 않은 유가 움직임 뭘 봐야 할지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최근에 좀 비트코인이 뭐 전고 2017년 고점도 열었다가 잠시 또 뭐 급락도 나왔다가 그러고 나서 또 반등하고 거의 뭐 롤러코스터입니다. 이번 비트코인 누가 이렇게 확 잡아당긴 거라고 보십니까? 네, 우리가 일단 그 비트코인에 대한 거를 이야기할 때 네. 네. 비트코인이 왜 올라갔느냐 이런 질문을 저도 많이 받는데 네. 비트코인하고 이제 금과 비교를 많이 합니다. 금? 네, 금하고 하는데 사실은 비트코인과 금과 똑같은 속성은 뭐냐면은 위험을 회피하는 안전자산으로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쟁이 나거나 어려울 때 금을 많이 사고 그리고 예. 코로나 팬데믹이 있을 때 금값이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금은 이제 가치를 보유하고 있고 또 전 세계 어디서나 호환이 가능한 네. 근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일반인들이 금을 쉽게 사고 또 물리적으로 금을 가지고 다니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 예.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블록체인이란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이 되고 그리고 가치를 가지고 어디를 가더라도 사실은 호환이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돈을 뭐 10억을 가지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간다 그러면 현금을 가지고 가는 건 불가능하죠. 간단한 거는 제가 10억 원어치 글로벌 비트코인 익스체인지에서 삽니다. 예. 전화기에다가 제 월렛을 넣어서 나갈 때 만불 이상 신고하시라 그러면 전 없다 그러면 나가면 되고 미국 공항에 도착해서 근처에 있는 비트코인 익스체인지 가서 그냥 바로 바꿔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금과 달리 좀 더 익명성이라든가 이런 게 쭉 보완이 되고 하기 때문에 많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많이 좀 이런 위험 회피형으로 했는데 예. 최근 들어서 일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에 대한 개발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네. 영국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도 접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안정적이 되고 주식시장에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주식시장 그리고 정보가 모두 공개되어 있고 대차대조표가 있는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게 굉장히 빨리 올라갔죠. 거기에 예. 비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치는 없지만은 가격만 있는 겁니다. 예. 많이 사면 올라가고 팔면 내려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불안한 심리의 비트코인보다는 돈이 그래도 더 빨리 많이 올라가는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고 예를 들어 기업이 망하더라도 장부가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자금이 많이 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비트코인의 그 올라간 상승이 좀 저하가 됐고 올라간 이유를 보면 지금까지는 물론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시장이라든가 정부에서 받아들이는 태도가 네.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졌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2009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기존에 있는 금융 시스템 붕괴에 대한 실망으로 이제는 못 믿겠다가 해서 나온 건데. 예.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거를 서자 체급을 했죠. 예. 우리 뭐 식구도 아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지금 보니까 각국 정부가 비트코인과 비슷한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센트럴 뱅크 CBDC라고 그러죠. 센트럴 뱅크가 이슈한 디지털 커런시 중국이 시도하고 있는데 그거는 비트코인을 모델링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볼 때 비트코인이라는 게 이제 바로 쓰기는 힘들지만은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개선시키는 데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고 그리고 중앙은행 화폐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이 보고를 하게 됐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모든 그 가상통화의 어떤 기준통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대 다른 가상통화가 얼마냐 이렇게 달러 대 얼마 하는 것처럼 가상통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것도 인식적으로는 좋지만은 사람들이 접근하기에는 비트코인 더 좋은 거죠. 예. 그렇게 됐고 또 세 번째로는 시장에서 예. 그 받아들이는 정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일부 사람들이 어떤 익스체인지를 가서 사고 팔고 했는데 예. 보편화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주변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가상통화를 하는 사람보다는 주식한 사람이 많은 거죠. 예예. 근데 최근에 이제 페이팔에서 네. 페이팔에서 어떤 새로운 시장을 열어준 겁니다.
페이팔에서 비트코인을 사고 팔 수 있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팔에서 전 세계 2,600만 가맹점이 있는데 네. 그 가맹점 안에서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가서 언제든지 물건을 사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생긴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 페이팔은 전 세계에서 영문하기 때문에 한국, 일본, 중국 한데 시시각각 그 각 나라의 통화에 대한 어떤 외환 위험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예예. 예, 예. 그 좋든 싫든 간에 발생하는데 그걸 통일화된 어떤 비트코인으로 하면은 페이팔 입장에서는 그런 위험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더 편하게 결제도 하고 물건도 사고 이렇게 되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좀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결제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이 있고 그리고 거래소를 안 가고 페이팔에서 작은 단위의 비트코인도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는 이런 그 유동성이라든가 시장을 거래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굉장히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아마 아직까지는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비트코인 자체가 어떤 통화라기보다는 상품으로는 인정이 된 거죠. 예. 시카고 머천다이즈 익스체인지, 그러니까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서 이 비트코인을 상품으로서 예. 뭐 곡물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 해칭을 할 수 있게 해줬는데 최근 들어서 아직 안 됐지만 곧 될 거라고 하는 부분이 비트코인 ETF가 나오지 않겠느냐. 근데 이 비트코인 ETF가 가진 의미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비트코인을 사는 거는 개인이라든가 개별 헤지 펀드라든가 개별들이 많이 샀어요. 네. 근데 ETF란 거는 사실은 그 펀드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비트코인 ETF가 나오게 되면 기관들이 지수에 따라서 비트코인을 매집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단위는 굉장히 클 겁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이 지금 발행되어 있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는 비트코인이고 기존에 있는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기다리고 안 팔고 있고 하기 때문에 수요 공급 측면에서도 수요는 많은데 지금 발행되어 있는 비트코인 숫자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뭐 그런 선반영한 그런 의미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물건을 사고 팔거나 뭐 식당 같은 데서 비트코인을 갖다 결제 수단으로 인정해준다 했을 때 우리 알다시피 2017년만 하더라도 뭐 14,000불을 넘던 비트코인이 또 그렇게 한번 훅 빠졌을 때는 4,000불 아래로 내려가서 만불 이상 빠지고 최근에 한 5일 정도만 사이에도 뭐 19,000불, 20,000불 간에 하던 게 16,000불 떨어지고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그 결제를 비트코인으로 결제받는 쪽도 이 출렁출렁거리는 비트코인의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투자한다는 관점으로 결제 수단으로 삼아준다 봐야 될까요? 지금은 결제 수단으로 보기보다는 대부분의 어떤 투자 혹은 투기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다음에 그래프를 준비하겠습니다만은 비트코인이 움직이는 게 그 나스닥 지수하고 그래프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나스닥에는 기술주가 많지 않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디지털화 됐을 때 이 디지털화 된 시장을 이끄는 거는 나스닥에 있는 기술주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술주들이 디지털화된 어떤 산업을 할 때 영업을 하고 돈을 디지털 머니로 지불을 하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비트코인이죠. 그래서 이 디지털 화폐가 가장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나스닥이기 때문에 나스닥에 있는 우수한 기업들이 이런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같이 비트코인도 그 그래프를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추세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다우존스가 3만을 찍었을 때는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트코인은 가치보다는 가격입니다. 근데 이 가치가 없는 걸 가치가 없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폭망했을 경우에는 건지는 게 없죠. 예. 근데 우리가 어떤 회사를 투자했을 때 이 회사가 폭망했어요. 예. 망했습니다. 네. 그러면 주식 가격으로 망했습니다만은 주주는 그 회사를 청산했을 때 청산 가치, 장부가에 남아 있는 걸 얼마라도 가져갈 수 있는 그렇죠. 가능성이 있는데 비트코인은 그런 게 없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이 가치가 없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는 빨리 올라가고 가격으로 수익을 올리기는 좋았는데 그거보다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위험 요소가 조금 백신이 나오면서 감소되고 그게 개발된 회사들이 더 많이 올라가고 시장 가치가 있으면은 사실은 비트코인에서 일부 금액이 이런 나중에라도 자산을 건질 수 있는 자산주로 많이 옮겨간 겁니다. 근데 뭐 요즘 비트코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뭐 리플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 알트코인이라 그러나요? 네네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코인을 알트코인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것들까지 막 덩달아 막 뛰던데. 네 이제 그거를 볼 때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그럼 대장이 비트코인인데 예. 이 알트코인 중에서 비트코인과 같이 올라가는 그런 코인들은 어떤 거냐면은 이
비트코인에 연계되어 있는 결제 시스템을 개발한 코인이라든가 아, 예. 이런 식으로 연관성이 있는 연관성? 것들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떤 패턴을 볼 때는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는 다들 이런 작은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 알트코인은 시장의 마켓캡이라든가 가치가 좀 적죠. 네. 전부 다 비트코인에 올라가다가 예. 비트코인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알트코인을 좀 사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위험 회피 수단으로. 그래서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는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같이 올라간 것도 있지만은 좀 움직임이 둔하다가 어떤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좀 둔화될 경우에는 위험 회피용으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비트코인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알트코인을 많이 사는 그런 패턴들이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등장하면서 블록체인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이 블록체인 어느 정도까지 단계화 했습니까? 블록체인은 두 가지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비용 절감입니다. 비용 절감? 네네.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블록체인을 이용했을 때 금융기관이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매년 어마어마한 돈을 IT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네. 해킹이라든가 중앙전산센터를 짓는다든가. 그런데 예. 블록체인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여러 대의 컴퓨터의 자료를 나눠서 예. 한 사람이 다 모든 비용을 가지지 않아도 그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거죠. 왜냐 중앙은행 중앙센터에 있는 컴퓨터 하나가 아무리 훌륭해도 해커들은 거기를 뚫고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그걸 고치면은 뭐 해킹도 당하고 하는 건데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10명이 컴퓨터를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 해커는 10명을 다 가서 이제 해킹을 해야 되는데 사실 불가능하다. 뭐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사용했을 때 이런 금융기관들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전산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그래서 그런 비용 절감의 효과가 가장 크고 두 번째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볼 수 있는데 비즈니스 기회라는 것은 결제를 할 때 돈을 보내거나 이런 거가 사실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다 송금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익명성이 보장되고 그런 건데 그런 걸 할 때는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은행을 통해서 돈을 보낼 때는 은행 간의 모든 전산 시스템이 스위프트라는 게 있습니다. 은행 간에 서로 연결된 망을 통해서 가고 우리가 한국의 하나은행에서 미국에 돈을 보낼 때는 한 서너 단계를 건너가는 거죠. 네. 각 단계마다 돈을 내는데 사실은 블록체인을 이용한 송금 같은 경우는 그냥 이메일 보내듯이 제가 앵커님한테 보내면은 바로 가는 거죠. 그걸 찾아서 근처에 있는 블록체인 교환한 데서 그냥 하시면 되니까 비용이 굉장히 절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금융기관들이 새로운 기회 처음엔 도전했는데 금융기관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돈도 많고 데이터도 많으니까 스타트업들이 하는 그런 기술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금융기관들이 투자를 하거나 M&A를 하거나 받아들였으면은 자기들이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데이터를 이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데이터도 없고 그러니까 데이터 모으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네. 그리고 이제 기술이라는 게 특허를 얻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 그랬을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기존에 있는 금융기관하고 좀 많이 싸우게 되는데 먼저 하게 된 그 퍼스트 무브 어드밴티지로 시장에 먼저 진입했을 때 그 효과로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지만은 점진적으로 그 돈 버는 거라든가 그런 기조가 조금씩 내려오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국내에 있는 뭐 토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은 네. 네. 뭐 토스 회사 자체를 제가 어떻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네, 네. 송금할 때 다섯 번까지는 무료로 해주고 그 다음엔 예. 돈을 낸다. 그러면 토스는 원화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원화를 가진 토스 회사가 미국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홍콩에 가면 이걸 쓸 수 있느냐? 절대 못 쓰는 거죠. 예. 로컬에서 그렇게 돈 보내는 그 스타트업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힘든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을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느냐? 지금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를 한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그 비용에 대한 감면 효과를 보는 경우는 아직은 좀 없고요. 네.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 수도 있는데 그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열어가지고 지금 현재 많이 뭐 시장에 나오고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좀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초기 네. 단계다. 개념도 쉽지 않지만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예스는거에 비해서 이 스타트업들이 이게 쉽게 말해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바로 돈이 잘 안 되는 그런 분야 같기도 하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지금 유가도 한번 여쭤봐야 되겠는데 하기야 뭐 이것저것 다 오르는 시절에 기름값인데 왜 못 오르겠나 싶은데
이렇게 무슨 뭐 코로나는 더 1차, 2차, 3차, 3차 정도까지 지금 파동을 뭐 대유행이라고 부르는 와중에 그래프에 확진자 그래프로 보면 더 높아지고 있는 와중에도 브렌트유만 하더라도 이달 들어서 28% 넘게 올랐습니다. 네네. 이 무슨 뭐 뭐 가격이라 할 만한 것들은 다 오르는 와중에 유가도 못 오르겠느냐라고 또 할 수 있겠습니다만 수요 공급 뭘 따지든 그래도 이유는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어제 오늘을 보면은 네. 오PEC에서 다음 주에 개최되는 정례회동에서 현행 수준의 감산을 2~3개월 정도 좀 더 연장을 하겠다. 증산은 안 하겠다. 네네 감산을 연장을 하겠다. 네. 증산을 안 하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상승에는 좀 우려가 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올랐느냐 하는 거는 사실은 좀 계절적인 요인이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주가 Thanksgiving, 네. 추수감사절이고 크리스마스가 오고 하기 때문에 네. 이 겨울이라는 수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 코로나 상황이지만은 유동 인구가 굉장히 미국에도 많았죠.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어떤 주 단위로 보거나 이럴 때는 그 계절적인 수요로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네. 이게 근본적으로 보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OPEC에서 지금 정례동을 통해서 지금 감산을 좀 계속 유지하겠다는 기조가 강하고 예. 그리고 원천적인 수요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환자 수가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동이 좀 제한되고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제 그 원천적인 수요에 대한 그런 거는 좀 줄어들 거다. 그리고 예를 들어 아주 상품 가치로서 이런 원자재 가격으로서 투자 목적에서 볼 때도 지금 현재 이제 이런 앞에서 말한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지금까지 올라온 거는 아무래도 계절적인 요인이 좀 크고 어떤 뭐 해치보다는 좀 계절적인 요인이 큰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좀 올라가기는 힘들다. 근데 유일하게 지금 그 올라갈 수 있는 원인을 찾는다면은 다시 그 최근에 중동에서 이란에서 일어난 사태, 네네 뭐 핵물리학자라든가 뭐 이런 면들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그 나탄야후 총리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은 계속 지속되고 있었다 비난을 해왔고 네. 그 핵무기 개발의 주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지금 돌아가신 거기 때문에 테러로 네, 테러로 한 거기 때문에 거 네.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아마 바이든 정부가 좀 중동 정책을 펼 때 좀 어려워지고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려면 최소한 6개월이 걸립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가 어떤 캐비넷 멤버를 의회 승인도 없고 네네, 청문회도 하면 6개월이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좀 중동에 아무리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예. 사실은 물리적으로 어떤 군대를 보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걸 저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여유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야,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신 그게 이제 이란 핵 개발을 주도한 과학자 이름이 모센 파크리자네 뭐 이렇게 되네요. 네네네. 59세. 좌우지간 테란 근방에서 이제 소도시에서 이제 이동 중에 테러를 당했다는 건데 이란은 그 배후를 이스라엘로 지금 교수님 그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오바마 정부 때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이스라엘하고 아주 다시 또 미국 관계가 좋았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을 갔다가 수도로 네, 맞습니다. 인정해주고 네네. 대사관을 갔다가 막 그쪽으로 옮기고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다가 지금 저는 요 시점이 묘한 것 같단 말입니다. 1월 달에 그 거셈 솔레이마니 그 이란의 아주 강경파 군인이 드론 공격으로 죽었을 때는 뭐 언젠가는 한번 있을 만한 일이다 싶었는데 조금 다소 뜬금없이 이제 핵 개발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외신에 따르면 뭐 니미츠 항공모함이 지금 걸프반으로 다시 이동 중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뭐 제가 그 뭐 이스라엘 정부에서 어떻게 하는가까지 다 알 수는 없는데 타이밍은 좀 절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정부일 때는 이스라엘하고 굉장히 가까웠는데 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은 이스라엘하고는 좀 반대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공약에서 볼 때 2018년도에 이란 핵협정을 트럼프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네. 이란 핵협정이란 간단합니다. 그 포괄적인 공동 행동 계획이라는 이란에서 핵을 개발 안 하면은 포기하면은 서방에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풀어주고 좀 경제를 도와주겠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건데 그랬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의심한 거는 그렇게 해줘서 풀어줬더니 핵 개발은 핵 개발대로 하면서 누릴 것만 누렸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근데 이제 그 우리 조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당선자가
우리는 다시 그런 이란 핵협정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공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볼 때는 싫다 이거네요. 사실 좀 싫은 면이 있고 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내가 그 자기 그 정부를 정부 인원을 채운 데 한 6개월 걸리기 때문에 그 네. 안에 사실은 충분히 이란이 더 핵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핵개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이란 핵협정에 다시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은 이스라엘로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네. 그런 면에서는 이미 좀 선제적으로 네. 제가 뭐 정보부는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타이밍상으로는 충분히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상으로는 네네. 네. 그래서 뭐 모사드 얘기가 나오고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얘기가 나오고 그런 상황인데 하기야 뭐 그동안에 이렇게 보도를 봐서는 이란에서는 뭐 그닥 뭐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정도도 아니고 적당한 거리만 날아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이스라엘을 때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는 이 돌아가신 그 파크 리자데 이분이 돌아가신 그 우리 테러로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예. 아마 그 이란의 핵개발 총괄하는 아마드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다. 네네. 이렇게 2018년도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왔고, 예. 그거에 따라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에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춰서 이스라엘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해줬고 네. 예루살렘을 수도로 한다든가 그런데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우리는 이란 핵협정에 돌아가겠다. 근데 시간은 6개월 걸리는 거죠. 네.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6개월 기다리고 나면은 모든 게 끝난 상태에서 예. 핵은 가지고 있고 경제를 풀어주고 이런 상태로 가면은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타이밍적으로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11월 마지막 거래일 날 아시아 시장이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조정받으면서 유가도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 1% 이상. 그래도 지금 저는 이렇게 유가 차트상으로 봐서는 이거 아주 뭐 탄력받아서 팡팡 날아갈 것 같은 분위기인데 이게 그렇다고 이게 뭐 지금 무슨 뭐 다시 70불, 80불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교수님. 지금 이제 그 45불 밑에 있다가 네, 그러니까. 지금 40불, 45불 위로 가면은 네. 아까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거가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의 셰일오일 셰일가스가 아무리 저장량이 많아도 아. 단가가 45불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아하. 그래서 만약에 그 47불, 5불 가게 되면은 50불 가고 60불 가게 되면은 미국이 이제는 그 셰일가스를 셰일오일을 충분히 개발해서 또 덮어놓던 수 있는, 뚜껑 열고 또 파낸다 네네, 이 말씀이죠?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중동의 어떤 영향력을 좀 줄이는 그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중동의 오펙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감산을 계속 연장하겠다 이런 면에서는 아마 그런 의도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을 드리면은 70불 가고 하려면은 사실은 45불을 단가에 어떤 쉘 오일이라든가 쉘 가스를 개발한 미국의 여러 개발업자들이 많이 도산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중요한 큰 데들만 남았는데 네. 그런 석유 개발 회사들조차도 도산했을 경우에는 60불, 70불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사실은 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60, 70불 가기는 좀 어렵다. 뭐 아니면은 무슨 뭐 어느 쪽이 되었건 간에 정치적인 이유나 필요에 의해서 기어이 걸프만 쪽에 호르무즈 해협 쪽에 군사적 긴장감을 조성한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근데 지금 조 바이든 정부가 예측 가능한 외교 미국의 신사적인 외교, 그리고 이제 미국이 어떤 국제적인 그 경찰로서의 일원을 다시 국제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그냥 아무 근거 없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든가 이런 걸 가서 봉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 좀 굉장히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 근데 이게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이게 아직도 새 대통령 취임이 1월 27일이라서 이게 12월 한 달에다가 한 달하고도 더 남아가지고 요즘 같은 뉴스의 흐름이라면 어디서 또 뭔 일이 터질지를 모르겠다 싶은 뭐 그런 생각도 없잖아 듭니다. 그런데 그건 어떻습니까 교수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네. 다들 이제 전기차 내지는 무슨 뭐 풍력, 수력, 조력 뭐 이렇게 해서 태양광 뭐 이렇게 얘기까지 막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진짜 그러면은 기름 없어도 되는 세상이 오는 겁니까? 아니면 이러나 저러나 전기를 만들려면 또 기름을 써야 되는 세상입니까? 우리가 좀 그 두 가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재생에너지하고 친환경 에너지하고 좀 다릅니다. 아하.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리뉴어블 에너지, 영어로 하면 다시 재생하는 건데 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 뭐 문자 그대로 재생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풍력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태양이라든가 이런 재생 에너지를 하는데 네. 친환경 에너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새로 나온 에너지 개발인데 이게 환경적으로 탄소 가스를 많이 절배출하는 네, 네. 새로운 겁니다. 근데 네.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는 사실 아직 좀 거리가 있고 예. 재생 에너지 쪽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그 탄소 배출량에 대해서 파리 협정에 아마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다시 들어갈 것 같습니다. 파리 예. 기후 협약에 예. 그렇게 되면 탄소 배출량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할 것 같은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가장 큰 그 버퍼가 있는 거는 매장량으로 보면 OPEC보다 더 많은 쉘 오일, 쉘 가스가 있는데 그 네. 단가 문제가 있긴 한데 예. 실제로 그런 매장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재생에너지 쪽으로 많이 좀 투자를 하고 그런 쪽에 관련된 주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상승할 여력이 좀 굉장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뭐 향후 뭐 원유, 석유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줄어든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거는 좀 죄송합니다만 좀 큰 그림에서 볼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그 배출가스 5단계는 서울에도 못 들어오게 해놨지 않습니까? 네, 차량들. 네, 네. 그런 그 북반구에 있는 선진국이라든가 개발된 한국을 포함한 나라들 예. 경제 규모 뭐 한 20위 이내에 있는 나라들은 그렇습니다만은 그 밑에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아직도 석유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경기가 나빠서 그렇지 거기에 대한 석유에 대한 수요는 많고 그 재생에너지라든가 친환경 에너지 같은 경우는 기본 인프라에 대한 투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데 네, 네. 그 투자 비용을 넘어서서 하기에는 보통 7.5년이 걸립니다. 투자하고 난 다음에. 아직 그렇게 기다릴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리고 한국만 하더라도 아직도 화석 에너지, 그러니까 탄소를 내면서 예, 예. 석탄이라든가 예. 이런 식으로 하는 에너지가 70%가 아직 70%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급격하게 석유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막 너무너무 없어지고 이런 거는 좀 어렵지만은 석유 가격이라는 거는 이제 선물도 있고 현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물량으로 볼 때는 제일 나라 숫자로는 밑에 있는 개발도상국이 좀 많지만은 전체 상위 20위권에 있는 경제 규모가 쓰는 석유 양은 사실 더 많은 거죠. 네. 거기서 이제 좀 줄이고 하는 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석유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좀 향후 최소한 지금 개발도상국 그리고 아직 좀 후진국 이런 걸 포함할 때 석유에 대한 수요는 최소한 앞으로 뭐 한 아무리 못해도 한 10년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당장에 오늘 재생에너지가 개발돼서 네. 생산한다 하더라도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원가를 맞추는 그 브레이크이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원가 대비해서 맞출 수 있는 레벨은 평균 7.5년이 걸리는데 그건 아직도 좀 힘든 거죠. 네. 야, 그리고 이거 죄송스러운 질문입니다. 이거 꼭 이거 이런 거 꼭 여쭤보고 끝내는 것 같아서. 네, 말씀. 네네. 은근히 WTI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네네. 교수님 보시기에 최근에 이렇게 탄력받은 유가 이쪽에 투자하시는 분들 유가 쪽에 롱 포지션 아직까지 여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제가 굳이 이제 해석을 하자면은 이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은 미국 경기가 부양이 되고 양적 완화를 지속하고 저금리에서 미국이 좀 더 이제 국제적인 어떤 역할 미국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미국이 전 세계의 어떤 지도자로서 다시 부각하게 되면은 미국이 다시 무역 협정에도 들어가고 그러면 사실 물건을 많이 사줄 거고. 그러면 개발도상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경제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때 되면은 수기 수요가 사실 많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이제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수요를 좀 반영해서 좀 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양대학교 이정호 교수님 모시고 미국 대선 정국 이후에 또 통화정책 그리고 시장 흐름 그리고 유가와 비트코인 이르기까지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켓리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쩍 추워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 찾아뵙겠습니다. KIUM 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